강원 FC입니다. 김호준 골키퍼 나왔습니다. 정승용, 윤석영, 김호규, 신광훈, 이현식, 오범석, 한구경, 조재환, 정조국, 강지훈입니다. 경남 FC입니다. 이범수 골키퍼입니다. 곽태희, 이광선, 우주성, 최재수, 조재철, 하성민, 안성남, 위쪽으로는 룩과 김효기, 김종진이 오늘 선발 출전합니다.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강원, 오른쪽이 경남입니다. 자, 경남은 아예 수비시의 5-4-1 정도의 시스템. 상당히 지금 수비를 중앙에 두텁게 세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측면 연결시켜줬습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자, 네. 잡아내고 있는 이범수 골키퍼입니다. 네, 이번에 경남 수비의 틈을 확실히 잘 발생시켰던 패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좌우 측면에서 오범석 혹은 윤석영 또 윙백까지 내다봤을 때는 정승용도 볼 소유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매끄럽게 풀립니다. 밀고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강력한 슈팅을 선보여줬던 윤석영 선수입니다. 네. 김경수 감독이 최근에 강원 경기를 보면서 네. 이렇게 온몸으로 즐기는 상황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맞아요. 그만큼 김경수 감독이 원하는 패스 플레이, 또 후방 볼 소유가 그만큼 매끄럽게 풀린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죠. 윤석영도 그만큼 좀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가볍게 밀어줍니다. 전진 패스 길게 뽑아줬습니다. 따라가는 정조국 크로스 올라옵니다. 네. 그대로 잡아내고 있는 이범수 골키퍼. 아, 정조국 선수의 침투 방향 자체는 지금 아주 훌륭했습니다. 전반 23분이 흐르고 있는데 양 팀의 슈팅 개수는 도합 한 개입니다. 네. 크로스 길게 올라옵니다. 슈팅! 골대! 이범수의 선발입니다. 네. 아, 정조국이 다시금 공간의 냄새를 제대로 맡았던 상황인데 네. 강원 기준으로는 지금 정조국이 뛰어들어갔던 오른쪽 이쪽의 공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남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 정조국이나 신광훈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오른쪽 공간이 정말 뭐 보기 좋게 열릴 수밖에 없죠. 멀리 가지 못했고 또 한 번 크로스 올라옵니다. 멀리 가지 못했어요. 차단입니다. 이범수. 이번에도 조재환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오, 짧게 밀어주면서 다시 한번 건네받았습니다. 최재수 크로스 길게. 자, 좋습니다. 받아냈어요. 가슴으로 돌려줬고. 슈팅이죠? 슈팅! 오, 네. 놀라운 슈팅을 보여줬던 한성남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태희 선수가 이렇게 역량을 뽐내주는 일도 왔죠. 오, 밀어줬습니다. 벗겨냈어요. 다시 한번 내줍니다. 자, 슈팅! 슈팅! 골! 김종진! 선제골 가져가는 경남입니다. 네. 약간은 소극적인 홈 셀레브레이션이 됐는데 네. 자, 어쨌든 경남이 세트피스 한 방 그리고 순간 일어났던 속공기의 한 방에서 득점 기회를 제대로 잡아냈습니다. 연속 두 번의 공격 하지만 강원보다 경남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하성민이 기본적으로 압박 싸움을 대단히 잘 걸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웠던 공격진 쪽으로의 한 번의 패스가 있었고 김효기도 지금 센스를 좀 발휘해주게 됐고요. 네. 강원은 올라오려던 상황에서 공간을 신경 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안일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좌우 측면 공간을 열어줬던 게 그대로 실점의 빌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오. 네, 도쿄올림픽에 승선해야 했을 수는 눈이 막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뽑아줬습니다. 아, 조재환. 좋습니다. 조재환 크로스 올려줍니다. 중앙으로. 오. 여기서 볼을 잡고 돌아서려고 했던 정조국이었습니다만 네. 그대로 이범수 골키퍼에게 볼이 흘렀습니다. 과연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을지. 자, 숫자 자체는 그래도 앞선 상황들보다는 조금 갖춰져 있는데요. 예.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종료됐습니다. 경남이 선제골을 기록한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한 번 선제 실점에도 역전 혹은 무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강원 FC, 왼쪽이 경남 FC입니다. 네. 수비를 집중하는 위치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정정 뒤로 내줬어요. 자, 방향 틀어줍니다. 이현식 오른쪽으로 전환시켜줍니다. 벗겨냈어요. 여기서 네. 왼쪽으로 벗어났던 신광훈의 슈팅이었습니다. 뭐 상대를 저지하기 위한 동작이 없었다고 간주한다면 이현식 올려줬습니다. 자, 헤드! 오! 네. 자, 호흡이 지금 맞지가 않았었죠. 아, 지금은 동료 선수들끼리 오히려 좀 네. 언성이 높아졌어요. 약간 사인 미스가 좀 일어났습니다. 백이종이 볼을 끊어줍니다. 앞선 백이종의 태클 상황은 결국 뭐 태클이라고 하기도 오, 길게 뽑아줬습니다. 룩에게 볼이 전달됩니다. 밀고 올라갑니다. 밀고 갑니다. 밀고 갑니다. 슈팅! 스코어를 2대0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룩입니다.
네, 일찍이 지금 승부를 확실히 결정짓지 못했던 경남입니다. 그렇죠. 오범석 선수를 빼줬군요. 이러면서 박창준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밀어줬습니다. 이 뒤쪽에서 자 지금 좋습니다. 돌려줬어요. 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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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기 동점. 결국 교체 카드 정정. 박창준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영의 패스 김현욱이 돌려줬고요. 자 근데 이 컴포를 잡았던 박창준의 위치 네. 그리고 정조국이 슈팅을 했을 때 기준점으로 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가 지금 변수인데 그렇죠 앞섰습니다. 김용우 주심의 손이 높이 들리면서 네.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후방으로 전달시켜줬고요. 자, 경남도 한두 번 정도는 지금 끊고 역습이 나가줘야 되는데요. 네. 아직은 강원의 페이스입니다. 측면이에요. 정승용 중앙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아,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뒤로 내줬어요. 아하. 끊기는군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슛! 네. 조재환! 아, 지금 스텝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센스를 할 수 있었던 조재환의 드리블이었습니다. 네. 윤석이 형이 밀고 올라오면서 한 번을 길게 보내줍니다. 키를 넘어갔어요. 오른쪽 측면 빠르게 달려갑니다. 여기서 볼 살려냅니다. 자, 이겨냈어요. 자, 오히려 밀어갑니다. 내줬어요. 조재환 선수. 조재환. 와, 네.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아, 이 선수가 K리그 6월 2단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격을 증명하는 조재환의 한 방입니다. 아, 결국 일방적으로 강원으로 흐름이 좀 이어진 게 그대로 지금 공격의 실마리로 좀 다가왔죠. 네. 그리고 이 상황, 아 집중력을 끝까지 발휘했었던 이 하나의 선택이 결국 강원의 공격을 가져다줬다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또 슈팅을 만들어냈던 조재환 선수고요. 네. 결국 박창준의 어떻게든 교체 투입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해주는데 네. 이것 또한 김병수 감독의 선택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기는 게 워낙 절실할 수밖에 없죠. 등반으로 밀어줬는데 또 한 번 끊어냈고요. 자, 이 위치에서 잡았습니다. 유리합니다. 이현식 틀어줍니다. 정승용. 정승용 플러스 슈팅! 막판에는 강원, 막판에는 강원입니다. 팬들은 득점이 터지고 나서도 이 순간, 이 원샷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강원의 득점입니다. 결국 분위기를 역전시키고 있는 강원입니다. 네. 아 약간 텀이 있긴 했지만 골은 늦게 인정돼도 골입니다. 네. 네. 그대로 기쁨을 좀 주게 될 텐데 심투할 때 박창준은 절묘하게 온사이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일단 골이 좀 들어가게 됐고 높은 위치에서 볼을 빼앗겼던 것 경남에게는 지금 그게 결국 확인이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경남의 첫 골 장면과 강원의 첫 골 장면 약간은 비슷하게 연상되는 부분도 있죠. 네. 아 글쎄요 지금 이 흐름 자체는 팬분들이 너무 실망스러워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잡아냈어요. 김성준 일단 계속합니다. 네. 골 뒤로 전달. 빠르게 가야 됩니다. 크로스 높이 올라왔어요. 골대 안에 비어있습니다. 네, 계속 끊었습니다. 네. 기회가 지금 너무나도 아쉽게 무산이 됩니다. 아 여기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었던 김승준 선수였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윗백을 토대로 한 굵직굵직한 전개, 측면으로의 전개 자체가 그대로 경남에게는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좌우 측면의 강원이 지금 좋습니다. 선호입니다. 슈팅입니다. 김승준.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마는 김승준 선수입니다. 네. 다시 뒤로 빼내줬습니다.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아내고 있는 김호준 골키퍼.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더 그리고 여기서 뜹니다. 다시 여기서, 헤더. 여기서. 지금 박스 안쪽에서 한 선수 네. 쓰러져 있는데요. 곽태희 선수군요. 지금 이 과정이었거든요. 네. 떨어지면서 지금 머리를 부딪혔던 곽태희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선수를 타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착지할 때도 중심 유지가 잘 되지 않았고 대비가 지금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베테랑이지만 그래도 이번 상황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올려줍니다. 헤더. 그리고 조재환. 조재환이 길게 뽑아줬습니다. 오히려 역습니다.
밀고 올라옵니다. 김현우 계속 갑니다. 김현우 스피드 냅니다. 자, 김현우 김현우 파체 막아냈던 이번엔 2번 골키퍼입니다. 강원도 어떻게든 이렇게 흐름을 계속 좀 잡아가야겠죠. 네. 네. 전방으로 길게 하지만 못 잡습니다. 올라갑니다. 한두경 갑니다. 한두경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늘 경기 강원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렇게 2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네.